다섯 번째 이야기, 아기 청개구리 초록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이. 아기 청개구리 초록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잘 듣게 된답니다. 나는 아기 청개구리 초록이에요. 엄마는 나보고 늘 그러시지요? 넌 어쩌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 청개구리를 꼭 닮았니? 뭐, 그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말을 안 듣고 꼭 반대로만 하다가 자기 엄마를 냇가에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울었다나 어쨌다나. 엄마가 닮았다고 하시니 아마 그 말씀이 맞겠지요.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동생 잘 보고 있어라.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동생은 정말 사고뭉치라니까요. 그래서 이 형아가 혼내주죠.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알았어요, 엄마. 그렇지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갑자기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지 뭐예요. 나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발을 쾅쾅 굴러 박자도 맞추고요. 넌 어쩌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 청개구리를 꼭 닮았니? 맞아요, 엄마. 난 그 할아버지 청개구리를 꼭 닮았어요. 이 나쁜 녀석. 나가 놀지 말고 방에서 꼼짝 말고 있어. 엄마는 화가 나서 벌을 주셨어요. 어? 나비가 나한테 나오라고 손짓을 하네. 나는 창문으로 살짝 빠져나와 나비를 따라갔어요. 나비는 꽃에 앉아 한참 내게 꽃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숲으로 날아갔어요. 엄마가 숲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비도 가는데 힘센 나야 문제없지. 숲에는 신기한 것이 많았어요. 알록달록한 버섯도 많고 예쁜 나뭇잎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잘 알아두세요. 숲에는 무서운 뱀이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나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뱀이 막 뒤따라왔죠. 그때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이 났어요. 위험할 때는 물에 뛰어들어. 그래서 커다란 연못에 풍덩 뛰어들어 겨우 도망쳤죠. 옛날에 그 할아버지 청개구리처럼 엄마 말씀 반대로 산으로 도망쳤다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못해드릴 뻔했지 뭐예요. 엄마! 엄마! 엄마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 녀석! 나가지 말랬더니 또 말 안 듣고 나갔구나! 지저분하게 이 꼴이 뭐냐! 엄마는 나를 깨끗이 씻겨서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엄마, 이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젠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을 텐데.